오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에 위치한 도라지 농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도라지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도라지가 3년근 이상만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 도라지 농장의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도라지 농장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우리 도라지 농장은요, 지금까지 이제 농사를 50년 지면서, 도라지, 뭐, 뿌리작물 하면서 도라지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농사를 지면서 이제 학교 급식을 납품을 하고, 또 가공을 하면서 또 소비자들한테, 예,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하는 거 외에 네. 도라지를 이제 수확해서 가공해서 가공품도 네, 파네요. 가공품도 팔고 또 네. 생도라지로 또 소비자들이 원하시면 또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 농장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생것도 구할 수 있고, 네, 건조된 거, 건조도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품도 있고. 오, 예. 네. 제가 굳이 이 농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네. 다양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줄수 있어서 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도라지 뭐, 이 농사 짓는 방법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간단하뇨. 예. 도라지 농사를 상당히 좀 짓는데 좀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풀이 많네요. 네, 예. 저희는 이게 이제 무농약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아. 학교 급식은 무농약 아니면 학교를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약을 전혀 안 해요? 아이, 그럼요. 농약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지금 여섯 번 맸다 그러면 누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지금도 풀이 많은데 이게 여섯 번맨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두 번을 더 매야 되는데, 이 도라지 생명은 8월 말일이 되면 생명을 다 합니다. 도라지가. 그럼 수확은 언제 아, 도라지? 수확은 이게 1년에 되고 2개월만 못하고 1년 내내 수확을 하는 거예요, 도라지는. 네. 예, 5월, 6월만 빼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도라지는 뭐, 몸에 좋으시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도라지들 많이 드시고, 예, 코로나 빨리 이겨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도라지는 최근에 그 뉴스에서 코로나의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 보셨나요? 네.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네네네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도라지가 이제 그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네, 있거든요. 목에 가래를 삭힌다든지, 예, 목이 아프신 데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예. 이 네.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아이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도라지는 네. 염증을 없애는 효과인데 목에 염증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몸 구석구석 염증에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비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드름에도 쓸수 있고 내부 장기 염증에도 쓸수 있습니다. 꼭 목에만 사용한다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사실. 다양한 염증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도라지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짝이 되는 다른 약초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염증 치료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라지 뿌리 지금 하나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몇 아, 년인 이게 거예요? 지금 만 3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올해 수확을 네, 하셔야 되는 올가을 거네?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고, 예, 학교 납품이 지금 중단돼가지고, 지금 예. 큰 걱정입니다, 지금. 이야, 도라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야, 지금 검은 그 빛깔이 검은 태태 하는 거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도라지는 또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좀 아, 물론 달라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도라지 거름 많이 해야 되나요? 아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좀큰게 나왔네요. 예, 이제 이렇게, 예, 혼자 외롭게 있으면 크고, 너무 아, 많이 쏟아 나오면 또, 밀식하면은 좀 작고. 네. 그런데 지금 도라지가 좀 약간 이제 약도라지식으로 많이 나오네요, 지금은. 예. 약도라지식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네, 뜻이죠? 다리가 많으면 약도라지예요. 다리가 많으면 약도라지다. 네. 아. 일자로 나오면 식용 도라지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도라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도라지는 이 수확 시기가 사실은 가을에 캐는 게더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캔 건데요.
도라지가 아까 염증에 쓰는 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약초하고 섞어서 드시면, 혼합해서 드시면은 이제 오래 장복해도 되는 거고요. 도라지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약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사장님은 도라지 하나만 드셔도 된다는 입장이시죠? 아닙니다. 아, 거기에 꼭 감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안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가르쳐 드렸네. 노하우를 지금 발설을 아, 네. 하셨는데. 꼭 도라지에는 감초를 꼭 해야지. 저도 이제 한방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 호중 씨가 잘 찾아내신 거예요. 네. 감초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되셔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농장,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광고하는 거 아니고 농장 소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 농장에 연락처를 기입해 놓을 테니까 이 도라지가 필요하시면 생물도 그렇고 건품도 그렇고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여기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천에서 도라지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이 약초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